요사이 미국 월가를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비트코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금은 달러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이라는 희귀한 괴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변동성이 극도로 심해요. 그런데도 저도 투자 자산이라고 금, 달러와 경쟁하는 관계가 됐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15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도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트코인 결제를 선언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에 촉이 밝은 개미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러자 비엔나의 멜론 은행도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발표했고, 마스터카드도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월 21일 5만 8천 달러 선까지 치솟았죠. 비트코인 시세는 23일 4만 8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6,500만 원을 돌파했지만 5,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올랐다가 단 이틀 만에 20%가 떨어진 거죠. 변동은 심하지만 최고로 올랐을 땐석달 전과 비교해서 3배가 오른 셈이죠. 그러나 5,300달러에 불과했던 작년 3월에 비하면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렇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12월에 16,92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19년 2월에는 3,889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의 벽을 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가상화폐 채굴 관련 기업들도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 한도가 2,100만 개랍니다. 그중 1,900만 개가량은 이미 채굴된 상태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죠. 더구나 요즘도 하루 평균 채굴량이 900개 정도에 불과해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공급은 더 줄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블록체인 주가는 이달 들어 210% 폭등했고, 마라톤 페이턴트도 같은 기간 98%나 뛰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는 PC방 업주들이 가세했어요. 컴퓨터를 놀리느니 채굴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 파는 귀화신 몸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설립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이 개당 5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높은 식견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자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저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는 비관적인 예측을 많이 해서 닥터 둠이라고 불립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분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시세 급락에 따른 투기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암호화폐 가격 추락으로 큰 손실을 본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파동과 비교됩니다. 16세기 이사벨 여왕이 유대인들을 에스파냐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전쟁을 위해 1602년 세계 최초로 동인도 회사란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성공했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식민지 개척 경쟁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나라가 된 거죠. 이 무렵 네덜란드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튤립이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튤립은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더구나 한 뿌리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했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치솟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꽃이 피기 전까지는 어떤 색깔인지를 알수 없어서 구군을 로또식으로 사재기하기에 바빴죠. 튤립 한 뿌리가 암스테르담의 집한채 값과 맞먹는 상황이 됐죠. 서민들도 빛을 내어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튤립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될 수가 없었죠. 1637년 어느 날, 튤립 한 뿌리가 집한채 값이라는 게 말이 되나?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 순간 값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튤립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죠. 투기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파산한 것은 물론이고, 귀족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의 영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튤립 파동은 역사상 최초의 거품 경제를 야기했지만, 금융의 새로운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튤립을 살수 없게 되자, 구군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돈을 주고, 튤립이 싹 튀면 나한테만 팔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선물 거래죠.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튤립을 살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콜옵션, 팔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이라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은행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개인은 파산할 수 있는데 왜 금융위기를 일으킨 대형은행들은 국민 혈세로 구조되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식 경제 시스템의 획일적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비트코인을 대안화폐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시장에 광풍이 불어왔죠.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의문은 있어 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명목 화폐의 화폐 기능이나 결제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통화적 가치로서의 화폐란 교환의 매개 기능과 가치 저장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현금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죠. 금도 가치가 오르내립니다. 그렇지만 화폐를 대신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급등락해서 가치 저장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 활용하는 은행 예금,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 등의 연평균 변동폭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하루 평균 변동폭이 5.2%, 연평균은 80%에 이릅니다. JP 모건은 기업 자산에서 1%만 비트코인에 할당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8%로 급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 차값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추측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008년 8천억 달러였던 미국의 본원 통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5조 2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통화량 M2도 코로나 사태 이전 15조 달러 수준에서 19조 4천억 달러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총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트리핀의 딜레마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케네스 로크푸 교수가 말한 화폐의 종말처럼 현금의 저주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죠.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20년 말 기준 193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저금리로 현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자칫 자금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은 대안이 될수 있죠.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며 350% 폭등했고, 2월 들어서만 64%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GM 같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수십 년 넘게 거래 관계를 맺은 판매 전담, 전국적 국제적 딜러 협력사가 차를 팝니다. 테슬라는 판매망이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죠. 전통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나올 땐 경쟁에서 질수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로 전자제품을 사듯이 자동차를 직판하려 한다면 비트코인을 결제통화로 함으로써 강점을 가질 수 있죠. 다만, 안정적인 비트코인 결제를 위해 일정 시간 비트코인 시세를 고정하는 등의 기술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구나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의욕적으로 진출해 있죠. 중국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에 대응해서 첫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DCEP는 종이 화폐와 같은 법정 통화로 상점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팔고 TCE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우주 개발을 위해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 우주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어요. 화성에서 인류가 쓸수 있는 대안 결제 수단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에선 현물 화폐를 쓰기 어려운 반면, 암호화폐는 현물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머스크는 완전 사기꾼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공상과학 소설을 현실화시키는 멋진 사람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관계가 됐죠. 비트코인은 페이팔, 스퀘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에 이어 테슬라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각국 금융당국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만든 암호화폐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죠. 실물이 없는 결제 수단인 CBDC가 상용화되면 비트코인도 덩달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화폐를 잠식할 것을 우려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유명 인사가 많아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닛 옐런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경쟁자가 될수 있는 비트코인을 진노로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 뇌물 등 불법 금융에 사용될 수 있고 돈 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탓도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비트코인은 주요 공격에 취약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옹호했던 머스크도 사태가 심각하게 변하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발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거죠. 작년 10월 광둥성 선전시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디지털 위안화 200위안씩 나눠주고 편의점과 서점, 마트 등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시범운용은 성공적이었죠. 그러자 베이징시와 상하이 등에서도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진핑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대일로 국가의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팍스 시니카 구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달러 기축통화 시장을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달러화로 얻는 글로벌 화폐 발행 차익이 매년 110억에서 1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은 달러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로 흡수 분산되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코로나로 발행한 미국 달러가 금리가 비싼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흡수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담당하는 셈이죠. 중국 내 물가, 특히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해야 합니다. 최근의 주가 충격도 그런 일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시진핑도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금화에서 종이화폐로, 다시 신용카드로, 다음엔 캐시리스의 전자화폐로,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더 늦추면 안될 상황이 됐어요.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막 풀다 보니 달러값 유지가 어려워졌죠.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다들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죠. 중국의 기축통화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민간 비트코인 확산은 화폐 발행권의 탈중앙화를 의미합니다. 1844년 민간 영란은행에 화폐 발행권을 빼앗긴 이후 어렵사리 되찾아온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간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 가변성이 더 높아질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 잘 작동되지 않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디지털 달러 도입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어서 가치 평가를 할수 없다고 말하죠. 변동성 때문에 결제 기능은 어렵더라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상화폐 대신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죠. 기존 세대가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듯이 모바일 세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튤립버블, 미시시피 버블, 남해 회사 버블 등의 버블이 붕괴된 후에는 선물, 옵션, 종이 화폐, 산업혁명 등 새로운 개념의 경제적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 화폐 생활도 빠르게 변하면서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죠. 디지털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은 금융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